백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화이자가 오늘도 그 아침 뉴스에 좀 나오던데 네. 95%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서 지난주에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네.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화이자가 이제 뭐 90% 넘는 어떤 그 성공률, 그 네. 효과가 있는 백신을 삼상 실험했다까지가 있었고 오늘 나온 보도는 삼상 실험까지 마쳤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라는 이 제약회사에서도 94.5% 육박하는 예방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백신을 접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짜약을 줍니다. 네.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잖아요. 어떤 약인지 알려주지 않고 나서 모두 접종한 다음에 감염이 되고 나서 얼마나 예방률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90%가 넘는 성공률들이 있다라는 게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제약회사들의 발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더나가 94.5%의 육박하는 예방률을 발표하고 나서 화이자는 오늘 3상 실험까지 끝났다고 하니까 네. 이 백신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된다 해서 보관이 좀 어렵다라고 네. 들었는데 모더나는 좀 어때요? 모더나는 보관 방법이 조금은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반 그 의료용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면 최대 30일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영하 70도짜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릴 텐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백신이 나왔다는 거고 문제는 내가 맞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량 생산은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리보핵산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그 공정이 까다로운 공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는 뭐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제약회사에서 전 세계에 뭐 보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만들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생산이라는 방법을 택하는데 네. 위탁 생산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위탁 생산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조 기술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효능 있는 백신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백신 확보에 좀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안전성 확보한 다음에 이 백신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한 60% 정도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네.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한 20% 정도의 국민에게 접종할 양은 미리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이 필요한 만큼 또 노력을 하겠다, 구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